이어서 버킹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드, 전 버킹엄을 선택했습니다. 버킹엄 갑니다. 이번 작전은 부대를 둘로 나누어서 진행하게 되고, 본부 내의 캐릭터와 장비 적절히 두 팀에 분배해서, 나눠서, 본부랑 나눠서 진행하네요. 자, 버몬트. 그럼 조엘이 남고, 조엘이 남으면 내가 나가고, 움직이고, 법사도 있고 4개 5개 이렇게 가면 되나? 일단 저장합시다. 저장. 일단 템 세팅부터 한번. 롱소드 진입해서 템부터 한번 좀 봅시다. 여기서는 살 게 없는 것 같은데? 여기서죠? 아, 여기 살 거 없다. 여기 기본 적이라서. 용병 길드. 점수 다 필요 없어. 둘 다 필요 없네, 애들. 라이트닝 비행기. 아, 나 탱크 선택했는데. 나 너 가보자. 두 개로 나눠서 진행을 하는 게 맞나? 이렇게 다 단합 다 끌고 가도 되는 거였나? 이거 이렇게 나눠서 가는 게 맞아요? 다 끌고 가도 되는 거 아닌가? 뭔가 이거 지금 낚인 것 같은데. 다 끌고 가도 되는 거 아닌가, 사실? 다 끌고 가도 될 것 같은데, 뭔가 낚인 것 같은데? 다 끌고 가면 딴 데 저기 없나? 아,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아, 잠깐, 로드하자. 아, 본부에 박아두고, 이 팀은. 그쵸, 굳이 두 개 다 운영할 필요는 없잖아. 본부에 다, 본부 인원을 다 뺄 수도 있는 거예요? 다 빼고 해도 되나? 다 빼도 되나? 이 팀이 왜 필요한 거지? 이 팀이 왜 필요한 거예요? 뭐 따로 쳐들어오나? 이 팀 운영하는 게 맞나?
한 명 빼야 되나? 아 이거 지금 근데 이 팀인데 한 팀으로 해도 되나? 한 팀으로 해도 되나? 두 팀으로 운영을 안 해도 되나요? 남기고 해보죠 뭐. 랜스 쓰네 있나? 얘는 핸드건이라서. 아 그냥 남기면 뭐해요? 걔로 또 뭐 하는 거예요? 남기면 걔로 또 뭐 해요? 한 명 남기면 걔로 또 뭐 합니까? 진짜 포켓몬 가는 건데 뭐. 나미비아 들렸다가 포켓몬 가. 포켓몬 바로 근처에 있네. 원래 우드빌은 한참 밑에 있나 본데? 자, 여기서 저장 한번 하고 세이브하고 가면 되죠. 일단 다 이동해볼게요. 그렇게 꿀릴 것 같진 않아요. 네, 치트키 있으니까. 이쪽에 막을. 아 이것도 맞네. 여기 한 부대. 그 다음에 롤랑 여기 막을 한 부대. 이게 다야? 좀 적은데? 좀 적은데? 아 뭐 딜 얼마 없으니까. 한 부대. 록슬리 뒤쪽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슬금슬금 움직이면 될 것 같아. 백세이브. 쟤네들이 먼저 들어올 것 같거든요. 오는 거 먹고 가면 될 것 같아. 쟤네들이 먼저 들어오는 거 받아 먹죠. 우리가 먼저 전할 필요 없는 것 같다. 받아먹는 전략으로 갑시다. 좀 더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받아먹죠. 이거는 안전한 공간을 마련해놔야 되니까. 뒤쪽으로 좀 빠지고요. 오케이. 아, 저 밑에 아이템 포지션 바꿔야 된다.
얘가 먹을 거 아니야. 얘가 지금 장긴 상자를 얘만 넣을 수 있거든요. 한번 써볼게요. 5방 쓰던데. 아, 안 들어간다. 이게 안 들어가는 애다. 마법 공격이 안 들어간다. 일단 뒤쪽 자리를 확보를 하고요. 썬더스탐? 썬더스탐은 뭐지? 썬더스탐이 뭐지? 공격인가? 라이트닝 볼츠 하나 더 키울까? 아씨 고민된다. 썬더스탐? 썬더스탐! 어, 하나 더 되네. 인트! 무슨 특힌인지 몰라요. 일단 배우고 봅니다. 연 하나 더 올리고요. 죽으면 아까운데? 아, 딜을 빨리 제거해줘야 되는데, 이거? 아, 다 치는데, 이거? 한 명씩 전부 다. 저거 사기예요, 저거.
한 부대 그냥 녹여버렸어. 한 부대 그냥 삭제시켜버렸어요. 이래도 되나?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냥 삭제시켰어. 아 맞다, 마법 안 들어갔지. 어 들어가네? 화이어는 왜 안 들어갔지? 어 빠졌다 빠졌다. 아 하나씩 녹는데? 버먼트가 버티면서 여기 세 부대라 가지고 버먼트 혼자는 못 버틸 것 같은데요. 롤랑 다시 부대 들어가지고 어 비행기 탑승. 우리 비행기 안 되겠죠? 확실히 좀 애들 끌고 좀 하니까 뭐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쉬워. 인트. 인트를 올리면 어차피 딜이 계속 올라갈 거니까 인트를 위주로 계속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힐. 이게 거의 클리어한 것 같은데? 잠긴 상자 여는 거는 얘밖에 없는 건가? 얘 하나 있는 건가? 얘 잠긴 상자 있나? 얘만 있네. 얘가 클리어하고 잠긴 상자까지 열어야 되는데. 아 이거 사기야. 어 우리도 다 먹겠는데?
개가 특이했는 거였네. 아까 개만 피가 안 들어갔던 것 같아요. 고원드 피는 아직 뭐 멀쩡하고. 얘가 빨리 아이템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씩 잘리는 게 뭐 좋은 것 같진 않다. 아, 근데 얘가 언제 다 내려갈 수 있을까요? 일단 풍지 박상 쓸게요. 아, 아이템 먹으러 한참 가야 되겠는데. 대시 있나? 버먼트도 딴딴해서 뭐 쉽게 뭐 터지진 않네요. 장긴 상자를 먹기 위해서 겁나 가야 돼요. 저장 한번 하고 갈게요. 퀵 세이브 한번 하고.
거의 MR이 소울이 없네. 선저스트 한번 써볼게요. 아, 저장하고 저장. 아, 써봐. 아이, 선저스트 뭔지 봅시다. 이게 써봅니다. 야, 번개 같은데? 랜덤성인가? 뭐야, 완전 좋은데, 이거? 좋네. 다음 주 F. 아니요, 다음 주 3렙이에요, 3렙. 다음 주 3렙 하고 그 다음에 딴 거 하는 걸로. 다음 주 그냥 3렙 힐링. 뭐 힐링이 될지 뭐 될지 모르는데 좀 돌아가면서 일정 맞춰가면서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아, 썬더스탐 이것도 충분히 괜찮겠다. 인템만 올리면 엄청 세질 것 같은데. 어, 이제 하나 남겨야 되는데. 아, 뭐 저기까지 올라가. 세이브, 세이브. 아이템 먹고 해야 되기 때문에. 됐지. 잠긴 거 먹고 저거 먹고 해야 되거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거는, 이거는 먹고 해야 되니까. 와, 저 이거 한번 안 걸릴 때 너무 안 걸린다. 엉망이다, 엉망. 니가 왜 먹냐, 이씨. 염치를. 된 것 같은데 이제? 아, 자꾸 니가 왜 먹냐, 이씨! 내 경험치, 이씨! 아, 30골밖에 안 돼, 여기는? 에이. 밑에 거 많이 주겠지? 너 말고. 아이씨, 과일한 게, 아이. 아, 괜찮아, 괜찮아. 그럼 빨리 끝낼게요. 저장 스킬 세이브하고. 이거 얘 경험치 줄게요. 썬더스탐으로. 아까 보니까 이거 거의 무조건 걸린 것 같던데? 로또야 이것도? 아, 삥난 것 같은데 방금? 방금 삥났다. 아이씨. 이걸 또 삥나.
주려고 했는데도 못 먹네요. 쟤는 무슨 산 구석까지 올라가가지고, 씨. 폭주. 나 폭주해. 모르겠어요. 아군도 피해 가는 것 같은데, 폭주면. 메테오만 떨어지나? 잡았다. 다 쓰네. 종합으로 다 쓰네. 아, 이거 전부 다 아군 피해는 없는 스킬들인데. 어, 클리어. 아, 얘 폭주 괜찮겠다. 폭주를 좀 많이 활용을 해봐야 되겠네요. 배치. 솔도 많이 눕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뒤쪽은 없고, 다섯. 이제 아껴 써야 되겠는데? 얘랑. 얘랑 한 명 더. 얘도 용병 꺼내줘야 되잖아. 점점 초라해진다 애들이. 버먼트는 주인공이니까 많이 줘야 돼요. 버먼트니까요. 됐어, 출발. 여기만 빠져나가면 된대요. 근데 얘네들 움직일 것 같지 않거든요. 이거는 살자 뭐 쓰고, 원래 이대로 그냥 대기해요. 어차피 안 움직이고 대기할 건데. 어차피 여기서 한번 올 때까지 대기야. 우리가 굳이 먼저 들이댈 필요는 없거든요. 일단 대기해요, 대기. 이렇게 한번 오는 거 끊는 게 나을 것 같아. 이게 처음 한다 처음이 실수하는 게 계속 우리가 들이대서 우리가 좀 더 좋은 포지션에서 싸울 수 있는데도 들이대서 망하는 게 가장 아쉬운 거거든요. 이 진영이라고 하죠. 그런 게 되게 중요해요, 사실. 얘네 지금 두 개 부대는 들어오고 있으니까 기다렸다가 끊고 가는 걸로. 아, 썬더스탐하고 폭주 다 쓸 수 있거든요. 근데 폭주로 털면 돈을 별로 못 벌던데. 파티마밖에 없는 건가? 한번 털어볼까요? 폭주. 메테오하고 저거만 나가는 거면 아군은 공격 안 받거든요. 아군은 피가 안 빠져요, 메테오랑. 아마게도는 아군도 피가 빠지는데. 아, 그렇지, 오케이. 썬더스탐, 나이스.
아 로드 할게요. 아 귀, 아 로드 해야 되는데. 아 이게 폭주를 걸면 얘가 제어가 안 돼. 아 전투 처음부터. 아 맞다. 폭주를 하면 아 잘못했던 게 폭주를 하면 그 올리비아가 제어가 안 돼요. 그걸 깜빡했다. 아주 요거 해야 돼서. 예. 아까 롤 했어요. 롤 아까 해가지고 괜찮아요. 아, 폭주는 마지막에 쓰는 거겠다. 마지막 막 타칠 때. 다시 퀵 세이브. 썬더스탐 정도, 썬더스탐 메테오 이런 거 좀 쓸만하겠는데. 일단 기력, 어차피 쟤네들 전진할 거니까, 쟤네들 전진할 때까지 대기하고. 옆으로 오니까 일로 서야 되겠다. 옆으로 오니까 옆으로 서야 되겠어요. 오른쪽에서 오니까. 그리고 얘네들을 뒤로 배치해가지고 들어왔을 때 바로 터트릴 수 있게 아래쪽으로 넘기고 포지션 다시 재정립. 지금 쟤네들 더 들어올 거예요. 쟤네들 더 들어올 거기 때문에 일단 대기합니다. 여기서 덮쳐도 되겠다. 어차피 얘네들 더 들어올 수밖에 없어. 저기서 총으로 짤짤이 넣는 건 아니거든. 더 들어올 거예요.
전진해라 빨리. 또 와라. 와 진짜 저렇게 깔짝깔짝 들어온다고? 덮쳐야 되겠는데 이거는 거리가. 일단 덮쳐보죠. 더 들어와야 되는데 얘네들 더 안 들어오네요. 아예 쓰면 안 돼. 썼다가 터트리면 안 돼요. 법사만 따로 분리해놨네. 똑똑한데? 이거는 썬더스탐으로 터트릴 때는 확실하게 터트려야죠. 아 진작 해체대법하고 써놓을걸. 그거 생각 못했네. 바로 복사 제거. 네테오 운빨도 한번 넣어볼까요? 최대한 뒤로 바로 쌈싸줘야죠. 아, 스피드. 와 차라 끊겼다. 여기서 쫓지 말고 메테오를 씁니다. 와 앞에 안 떨어지나 이게? 안 떨어져요 앞에. 아 그렇지 한번 떨어져야지. 아 이제 근데 아이씨 아니 너무 로또야? 어? 잡았다. 서클렛 장비 많이 잡았는 것 같은데요? 힌트 좀 잡은 것 같은데? 덱스. 마법 기사. 일단 더 찍을 수 있는 만큼 찍어 봅시다. 힐 아니야? 어. 아, 저 하나 잘리나? 아, 끝났다.
아, 저기 밑에 한 부대 쓸렸구나. 밑에 한 부대가, 아, 여기랑 좀 많이 쓸렸네. 범위 공격에. 범위 공격으로 쓸어 담으면 단점이 돈을 안 줘요. 이게 가장 큰 금액이 이제 돈벌이가 안 돼. 그게 가장 큰 단점이긴 한데. 아, 이거 한 번에 쓸면. 아, 빛났다. 힐하겠는데요? 오케이. 힐은 괜찮지? 잡으면 되거든. 잡을 수 있으니까요. 밑에 가자, 저는. 쟤네들도 어차피 올 거니까, 밑에 갑시다. 아, 해체 대법이 소울을 올리는 거구나. 소울을 만땅으로 올리는 거네. 피를 깎고. 알았는데 또 까먹었네. 아, 하나 죽었다. 아, 이거 하나씩 잘리는 건 안 좋거든요. 다 돈인데. 아, 근데 얘가 다 할아버지가 너무 먹으면 안 돼. 할아버지가 너무 먹으면 안 돼. 이 정도 먹었으면 얘는 좀 쉬어야 돼. 스탯이 너무 좋아. 너무 세요. 적당히 해도 돼요. 혼자 다 먹으려고. 아, 이거 큰일 났다. 전멸각인데? 아, 용병. 너무, 너무 아깝게 계속 붙는데, 용병들이. 어? 아, 우리 하나 죽었네? 용병 말고 그냥 죽었네? 그냥 합니다.
아, 법사들 일단 끊어야 되는데. 한 번에 점사로 끊거나. 아, 위치가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네. 아, 얘 전부 다 기사라서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병사에서 중장병? 아니야, 일단 셋을 더 올라가니까. 아, 또 만화 끊으려고. 길이 막혀버렸다. 얘네 때문에 막혀버렸냐. 말이 대검이라서 연이 엄청 약하네. 얘네들을 먼저 움직여줘야 돼요.
아직 힌트를 더 올려야 돼. 딜 너무 약해. 아, 개피가 많은데? 아이, 너무 잘려, 용병. 용병이 좀 많긴 많은데. 어차피 챕터 끝나면 용병은 리셋돼서. 그래서 그냥 거의 뭐 소모품 마냥 뭐 쓰는 건 맞는데. 그리고 기분이 뭐 좋진 않, 죽으니까 기분이 그래도 좋진 않네요. 와, 이제 극공이네? 하나로 더 끊겠다, 이거야? 생양아치 애들이구만, 이거. 하나라도 더 컷을 하겠다. 아, 너는 쉬어라, 이제. 메테오 로또보다는 굳이 메테오까지 쓸 건 아닌 것 같아. 아, 이것도 쉬고. 하나 남았죠? 덱스. 제가 봤을 때 버몬트도 이제 전직해야 될 것 같거든요? 더 이상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썬더스타. 오케이. 아, 이게 범위로 잡으면 돈을 적게 줘. 68. 뭔가 좀 적은 것 같아. 자, 클리어했습니다. 이제 돌격기사 말고 전투기사? 전투기사로 가볼게요. 로열가드 이게 맞는 것 같고, 일단 지략자로 일단은 키워보고요. 세이브. 아, 이래서 어? 나미비아 갔다가 나미비아 가서 여기 진입해가지고 여기서 아이템이랑 최고의 단검 피격시 방어 회피 불가 이런 거 사야 되는 건가? 마인검. 마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검사. 오, 마인검 이거 괜찮겠다. 마법 쓸 수 있는 거. 근데 그게 단데. 덱스 떨어지네요. 링하모는 라이트 실드. 지금 실드 마인검 이게 대검으로 들어가나? 에스톱 샤벨보다 더 개량된 거. 세검 쓰는데 한 명 있잖아. 이거랑 그라디우스 이게 사기더라고요. 그라디우스 그라디우스 검 좋아.
데스크 걸어주고 얘는 뭐 살릴 수 있는 거 없고 얘는 돌격 구청 가면 되고 저렴 목이랑 하나 달아주고 단검 쓰는 애 있었지 싶은데 단검 쓸 수 있는 애 있었는데 얘인가? 단검 찍을 수 있는 애가 있었는데 기술에 그라디우스는 하나만 일단 사놓을게요. 보면 무기 상점 아 무기 상점 말고 아이템 상점 요정의 팔찌 스피드 슈즈 야전복 방탄복 단검 하, 찍으면 돼요. 야전복 괜찮은데? 일단 답답한 애들한테 기동력이 필요한 애들한테 아 이런 애는 얻을 필요 없고 원거리 원거리한테는 필요하거든요. 팔찌는 탱커들 하나 둘 셋 두 개 더 사줘야 되겠는데 산 거 아니었어? 아 팔찌 사야 되는데 잘못 샀다. 야전복을 사버렸다. 팔찌 사야 되는데 야전복 사버렸어. 용병에서 세 명 넣읍시다. 아, 돈을 이렇게 써야죠. 돈을 이렇게 써야죠. 돈 이렇게 버먼트 또 용용됐지. 충분해. 애들을 많이 배치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와 이거 전 애들 많은데 자 우리도 비행기 꺼낼 수 있잖아. 누구였지? 우리도 비행기 썼는데? 라이트닝 얘 비행기 못하나? 어 얘 탈 수 있구나. 얘 아니야 얘를 키웁시다. 가드 얘를 키우는 게 낫겠다. 얘를 키우고 비행기를 저 뒤에 출발해야죠. 우리도 비행기 한 기는 있었어요 그죠?
어? 두 명 못 나가네? 두 명 못 나가면 얘네 용병을 더 많이 배치해야 되겠는데? 두 명 못 나가면 용병 배치를 새로 해야 되겠는데? 그쵸? 배치, 출정 취소하고 용병 배치를 배치를 더 사오면 되겠다. 자제포만 끊으면 될 것 같은데. 아, 레이브 약혼자야? 아, 설득하면 또 같은 편이 되는 건가? 일단 이거는 아래쪽부터 먼저 공략을 해서 진행을 해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먼저 나대다가는 모건이 약하기 때문에 죽어요. 뒤로 뺍니다. 모건은 나댈 필요 없는 것 같고 버몬트는 나갈만 하죠. 버몬트는 전투기사로 바꿨죠. 전투기사에서 차곡차곡 스탯을 좀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 위치 좋다 위치 좋다 이거 아 위치 완전 좋은데 아 저 비행기가 문제인데 비행기는 비행기로 일단 컷을 해보는 걸로 아니 이거 얘가 그냥 한 부대는 그냥 조엘이 털고요. 아 바로 힐이야? 다행이다. 지금 비행기 타고 저런 애부터 법사부터 요격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비행기 타고 이제 법사를 요격을 해야지. 아, 얘는 내려갑시다. 얘는 내려가는 게 맞는 것 같은 게. 딜이 얼마큼 나오는지 모르니까, 이거. 비행기의 딜 얼마큼 나오는지 몰라서 원킬 안 나오네요. 원자킬 나오진 않네. 조금 챙겨 먹을게요 이거는. 올리비에는 우선 힌트를 더 올립시다. 아 근데 피도 올려야 되는데 피가 너무 적어서
진격을 멈췄어. 비행기로 진격을 멈췄어요. 비행기가 끊어야 될 것 같은데. 키가 2300이야. 일단 저장. 탄검 장비. 탄검을 장비할 수 있죠. 탄검 장비. 자, 이걸 다 봤거든요. 여기서 용병 좀 녹아도 상관없나? 한 명만 남아있으면 되나? 제부터 꺼낼 거예요. 저 튀어나와 있는 저것들부터. 아, 미친놈들. 점사와. 아, 근데 상대편 저기 공격기 어떻게 하지? 아, 제일 싫다, 이거. 범위로 다 넣는 거. 저건 진짜 사기 스킨 것 같아. 나도 저거 배워야 되겠어. 나도 조금씩 까고 있긴 한데. 잠깐만, 우리 저거 죽었나? 아, 안 죽었구나, 아직. 아, 끝났다. 피가 얼마 있지? 아, 아직 할 만해. 아, 진짜 씨. 야, 하나씩 다 끊네. 하나씩 다 끊어 먹어. 피 안 채우냐? 에이, 또 죽었다.
아, 우리 애 죽었다. 법사도 잘렸는데요? 법사도 잘렸어. 화학자 걔도 잘렸어. 아. 헤럴드. 미안해. 이거 어차피 지진 않아요. 이거. 어차피 우리에겐 치트키가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지진 않는데 타격이 되게 크네. 짜증날 정도로 크네. 어쨌거나 뭐 보먼트만 있으면 돼요. 우리는 아 화력이 밀린다 우리가. 잘라 먹을 수 있는 건 최대한 잘라 먹고. 아, 용병 다 죽, 용병 다 죽겠는데? 와. 다 잘라 먹어. 헐. 야, 근데 이거 전투가 여기서부터 빡세구나. 야, 버몬트랑 나머지 여기 3명만 살리고 나머지 어차피 해봅시다. 아, 이거 빡세다, 이거.
어씨, 애들 많으니까 저쪽 되게 오래 걸리네, 이거. 아, 이게 공중 공격이 안 돼요. 우리는 공중 공격이 안 돼. 이거 거리, 이거 높낮이 오류 때문에 공중 공격이 안 돼요. 이게 가장 큰 지금 에러라고 해야 되나? 그런 상황인데. 어? 걸린다. 세이브. 나 하는 데까지 하고 치트는 그 이후에 생각해 봅시다. 다 죽었는데? 우리 용병들 다 죽었네? 아, 이런 대규모 전투는 진짜 한 팀씩 몰살해서 그래 가야 되겠다. 정 안 되면 그냥 그냥 바로 털면 되니까. 아직까지는 할 만해. 아, 나 저 공격하고 싶은데 나 공격이 안 돼. 저기 공격하고 싶은데. 아, 공격된다. 아, 이거 살자. 한장 쓰고. 공격될 때 공격해야 될것 같아요. 다 죽었어 이제. 아이, 두 달이 있어? 빅세이브. 폭주보다 그냥 메테오 한번 쓸게요.
와, 제대로 떨어졌다. 제대로 떨어졌는데, 이건? 두 방 제대로 꼽혔고. 오오, 세 방. 네 방. 어, 야, 이거 거기 다섯 방. 어, 이거 잘 꼽혔다, 이번에. 34골 먹었어. 힌트. 이제 봉인 해제인 것 같은데? 남아있는 자식들이 점수 다 먹는 것 같은데? 돌격병. 아니, 경치 먹고 갑시다. 어빌리티랑 풀렸어. 죽은 거 아니야? 버먼트 죽은 거 같은데? 아, 버먼트 죽었다. 버먼트 죽으면 얘가 다 먹으면 돼요. 얘가 다 먹으면 돼. 헤럴드가 다 처묵처묵하면 돼요. 최대한 싸울 때까지 싸우고요. 못해. 이건 죽었네. 폭주 돌릴게요, 어차피. 제어 불가로 하자. 폭주 돌려야 돼. 어차피 죽어요. 죽기 전에 그냥 알아서 하라 그래. 그게 끝이 아니죠.
경험치 들어오겠지? 경험치 안 들어온 거 아니겠지? 경험치 먹었겠죠? 경험치 먹길 바라야 되겠는데? 이게 또 안 죽었어? 이렇게 많이 잡았는데 경험치 안 주고 폭주 떠가지고 그냥 경험치 안 주고 그냥 사라지는 거면 폭주를 할 이유가 없는데 경험치라도 먹어야 되는데 아니면 너무 손해인데? 아, 피가 많네? 생각보다 단단하네? 피가 많네요? 남은 애들 이렇게 남은 건가? 결국 이렇게 남은 건가? 남은 애들이? 줘야 되겠는데 결국 잡네. 독하다 얘도. 클리어인가? 아 시나리오 클리어. 아, 다 죽었어 다 죽었어. 비행기 태워서 겨우 이제 저기 한 거고 어떻게 보면 다 털린 거죠. 용병 깡그리 다 털렸고 이 라이팅 하나로 이게 지금 어떻게 보든 해본 건데, 야 이거 되게 크네요. 용병이 없어요 이제. 용병이 없고. 야 이거 미쳤는데? 바로 딜 타이밍인데 이거는? 바로 딜링인데 이거 어떻게 하냐? 사방에서 까는데? 일단 중앙을 빨리 뚫어야 되겠는데요 이거?
아, 얘를 여기 배치하고. 여기.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아군 부대 전멸만 안 하면 되니까 일단은 한번 싸워보도록 하죠. 얘는 왜 항상 피가 빠진 상태에서 시작하지? 나머지 일도 피 정상 아닌가? 피가? 공세공작. 와, 거리가 이만큼인데? 아, 잠깐만, 잠깐만. 어때? 아씨. 아, 이거 이러면 얘 무조건 죽는데? 아, 얘 피 3회밖에 없어서 피를 어떻게든 늘렸어야 됐어.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얘네들 피를 그냥 다 없애버렸어요. 빨리 깨자. 아. 잠깐만, 그냥 이거 끝내버릴까요? 이거 그냥 이대로 끝낼 수도 있거든요? 경험치 한 명 몰빵도 돼요. 마법사, 우리 법사 한번 키워볼까? 아, 몰라. 빨리 끝내자. 돈 포기했다. 2,500 많이 주네요. 인트, 인트. 라이팅 좋지. 파이지시. 라이팅 좋지. 얘 딴 걸로 가도 될 것 같은데. 의학자. 아, 의학자는 저기네. 킬이랑 커트밖에 없네. 연금술사 썬더블레이드 지략자로 계속 커도 되나? 일단 의학자 한번 볼게요. 의학자는 힐이랑 이런 거 밖에 없는 것 같은데. 연금술사
아, 인트가 5밖에 안 되네. 과학자. 인트가 3밖에 안 되고. 치약자가 7. 의학자가? 의학자 인트 5. 아, 이건 지리학자가 제일 좋은 것 같다. 아니, 지리학자가 제일 탑이네요. 얘 그 못 먹었네. 아예 폭주하면 경험치 그냥 날리는 거네요. 폭주는 절대 쓰면 안 되겠다. 경험치 들어올 줄 알았는데 경험치 아예 안 들어오네. 근데 돈이 2천 정도 들어왔다는 거는 썬더스탐으로 사오면 돈이 제대로 들어온다는 건데? 메테오로 사오면 제대로 안 들어오고? 썬더스타운 배웁시다. 사실상 적 2명, 적 2명 빼고 다 깨끗하네요. 정리가 되어버렸다. 원래대로라면 겁나 어려웠어야 되는데. 아, 이게 어프가 없으니까 좀 그렇다. 애들 이속이 느려가지고 여기는 아이템 다 먹어야 되는데. 아이템을 다 먹어야 돼서 딴 것보다 일단 대기. 딴 것보다 아이템 먹어야 돼서 대기합시다. 얘는 따로 없죠. 채우라 그러고. 자, 오늘은 일단 이거 스토리까지만 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상. 아, 얘는 적이 없다. 왜요? 아, 모나리자. 아, 그 모나리자 있네요. 예.
있는 컷 한 명은 잡아도 되겠는데? 아, 밀어주시죠. 아이템 모아야 돼서 갑니다. 어, 여기 무조건 상자 다 먹어야 되겠네. 상자 놓치면 안 되겠다. 아이템 좋은 거 많다. 밀어주 저런 거는 되게 좋은 거거든요? 템을 먹고 잡읍시다, 얘네들은. 얘는 먼저 끊읍시다. 걸적거려요. 자, 한 명은 잡으면 안 돼요. 일단 세이브.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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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장도. 은장도 누가 쓸 수 있는 거지? 대기 대기 아니 그라디우스 아 인장도 그라디우스 그라디우스 되게 좋은 칼이에요. 장검 대검 세검이랑 저거는 삼성골 됐다. 이제 컷. 차원만큼 이제 딜해. 마무리합시다. 마무리. 오케이. 2층. 아, 전투 하나 더 있네. 전투 하나 더 있네요. 센터. 아,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까고 이렇게까지 해야 돼? 아씨. 세이브 전투 목표 노포크 경을 격파하여
우선 진행하는 대로 하고 죽을 것 같으면 치트를 씁시다. 우선은 진행을 하고 죽을 것 같으면 치트를 써서 한번 쓸고. 어디? 근데 쓸면 저 아이템을 못 먹어. 그러니까 판단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쓸어버리면 아이템을 못 먹기 때문에 아이템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거의 뭐 최후의 항전 수준인데요, 이거. 아, 얼린다. 다 넘어가네? 병 넘어서 쓸 수 있네. 로열 가드. 아, 이거 화염으로 안 넘어가네요. 한참 넘어갈 때. 대시가 없으니까 대시 쓰면서 가야 되겠는데, 그러면? 대시를 쓰면서 최대한 좀 빠르게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구원을. 그래야 아이템을 먹을 수 있어. 아이템을 먹으려면 대시를 쓰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퀵세이브를 계속 해가지고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에 쓰는 걸로. 왜 이리 빠르지 근데? 제 턴이 진짜 빠르네요? 스카우트라서 그런가? 턴이 엄청나는데? 선기사단 로열라이트. 로열라이트가 뭐지? 염비 밖에 없네요. 선기사단 가야되겠다. 플라즈마 슬래시가 꿀이기 때문에. 잘 버티는데? 은근히 잘 버티는데? 얘네들이 다 막아 설 것 같은데, 이거? 안 될 것 같아, 이거. 열심히 가야 되겠다. 열심히 해도 넘어가야 되겠다. 열심히 가자. 가는데 한참 걸리겠는데, 이거? 대시 쓰면서 최대한
빨리 가야 되겠다. 사실 얘네들까지 갈 필요 없는데, 얘네들은 이따가 그냥 소울만 차서 막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 그냥 자체적으로 막을 것 같아 이거. 그죠? 안 밀릴 것 같은데? 우리 얘 잘리는 거 아니야? 준비기사로 갔구나. 마법 기다려 왔구요. 아이스 미사일의 힐에. 아, 근데 얘 스카우트 해야 돼요. 장민 상자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죽으면 안 되는데. 아, 겁나 셀 것 같아, 쟤. 어, 뚫리나? 아, 이거 한참 가네, 한참. 이동하는데 시간 다 보내겠다. 너무 멀어. 와, 센데? 진짜 세긴 세다. 지금 얘만 안 죽으면 되거든요? 얘네들 피가 800짜리들. 와, 아, 안 박혔다. 와, 이게 안 박혔다고? 어이가 없네. 방금 공격이 안 바뀌었어. 어, 얘 될 수 있네? 왜 몰랐지? 아, 쟤한테는 힐 넣어봐야 의미 없는데. 차라리 공격하지. 얘는 뭐지? 얘는 나이트 디펜더. 아, 그냥 썬더스톰, 썬더스톰 한번 씁시다. 얘가 쓰면 돈을 못 버네, 씨. 얘가 쓰면 돈이 안 벌려. 얘가 쓰면 안 벌리나 보다. 딴 애가 법사가 쓰는 거랑 다른가 보다. 법사가 쓸 때는 뭐 했는데.
아이 뭐야 이거 뭐 오르난 것 같은데? 이렇게 삥 날 리가 없잖아. 뭔가 버그 걸렸나 보다. 한 번씩 저렇게 아예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긴 하거든요. 아이템 먹어야 되는데 어차피 얘가 전진 안하면 얘를 잡는 거니까. 썬더스톰을 한번 얘가 먼저 쓰고요. 별로 안 주네. 밖에 안 들어가 딜. 이거 뭐야 얘? 얘네 뭐야? 뭐 겁나 단단해. 쟤 뭐냐? 어차피 저 보스가 피가 2100이기 때문에 안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법을 난사해서 컷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아이템을 먹어야 되거든요. 저 아이템과 아래쪽 아이템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아 얘가 연만 센가 보다. 아, 연이 왜 삑살라지? 아 무기 바꿔줘 볼게요. 아, 뭐지? 어 얻었다. 그만하라는 계시네요. 항상 이전에 뻗더라. 뻗었습니다.